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주인데요. 하나님이 저를 좀 테스트하신 것 같기도 해요. 저를 아끼는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의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요. 그 목사님이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. 이찬순 목사 욕을 하고 거기 자기도 그걸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저를 아끼니까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왔는데요. 제가 뭐 그 메일 보면서 사람이 뭐 다 뭐 그런 거고 사는 것이 누가 뭐 천사라서 뭐 칭찬만 하고 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일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. 엄청 열받아가지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.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. 난 너 같은 인간을 상종할 수가 없다. 네가 인간이야? 배은망덕한 놈. 그렇게 메일을 써보낸 게 아니고요. 저 본능과 달리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. 그 후배, 제 욕한다는 그 목사님한테. 뭐 내용도 내가 별로 믿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나한테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 바란다.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는 걸라 원치 않는다. 그런 여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. 그러고는 이제 그 후배도 저한테 또 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오해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여러분, 제가 왜 내 본능은 사실은 화가 좀 났거든요. 그러나 왜 제가 사과의 메일을 보낼까요? 신분의식이 신분. 내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노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. 내 옛 주인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 제가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가지고 저를 미워하고 막 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면은요 그 소리 제게 안 들리니까 저랑 상관없잖아요.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고요. 사단이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으면 찬스의 귀재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날 용서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.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이제 그 후배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찾아오고 이제 뭐 부목사들한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제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게 풀어야 되거든요.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신분의식을 기억해야 됩니다. 옛 주인은 우리 안에 증오를 심어주고 울분을 심어주고 온 대한민국이 지금 울분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건 옛 주인의 공작 때문이에요. 최근에도 그 강남 역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성을 묻지마 살인하듯이 칼로 그냥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놓고 너 아는 사람이냐?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왜 죽였냐? 그 하는 말이 사회생활 하는데 여자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. 그거는 옛 주인의 특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 그랬잖아요. 이 사람 안에 울분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옛 주인의 특성이거든요.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발악하듯이 세상에다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? 아무 죄 없는 사람 폭탄 테러 해가지고 죽여놓고는 거기에 울분을 심어주는 거예요. 울분을.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 되겠습니까?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건 내 새 주인이 거기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. 내 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.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 끝나고 그 김 권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. 아, 그 김 권사라는 건 그냥 막 하는 이야기니까
김권사님들은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.